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쌤입니다. 우편 일반 기초 특강 암기 시작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우, 도끼쌤입니다. 어,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면 뭐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이 암기 팁 위주로 어, 강의를 해 왔던 사람이라 그 암기 과목에 이제 특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인 우편 일반을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우선 재 소개하고 어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우 제캐릭터예요 어떻습니까? 아 너무 뭐, 이 뒤에서 너무 미화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미화됐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얼굴 사각형에 그다음 동그란 안경 요게 핵심이니까 요거 음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캐릭터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만들어 주셨는데 보시면 산에 올라가죠.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어 여러분하고 같이 뭐 하겠다 어 합격에 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깃발 꽂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캐릭터를 제작했는데요. 어? 음 암기팀의 대가 뭐. 제가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암기 팁으로 지금까지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경력만 15년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강의만 15년입니다. 일반 강의까지 하면 제가 한 20년 됩니다. 20년 되고 음. 그리고 아 20년 됐다니까 나이가 좀 있겠네. <laughs> 그렇죠. 무조건 40대는 넘겠죠. 어. 어 강의 경력으로 하면 20년이고 공무원 강의만 15년. 음. 일관되게 암기 과목만 했습니다. 일관되게 암기 과목만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잘 찍는다. 잘 맞춘다. 그래서 제 별명이 도끼입니다. 도끼. 도끼. 한때 그 래퍼하고 비교당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래퍼가 요새 별로 안 나와가지고 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일명 저 도끼샘으로 음, 불리고 있습니다. 본명은 김종우입니다. 본명입니다, 여러분. 저, 저 가명 안 써요, 여러분. 본명이에요. 어,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이름이 어, 김종우입니다. 어, 고민 많이 했어요. 이름 바꿀까? 뭐 할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하자. 그렇죠? 어,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제 이름, 김종우, 쓰기로 했습니다. 공단기에서 강의하고 있고, 모두공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공단기에서도 이제 우편일반 조금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유상통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상통에서 제 강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에듀원 유상통, 음, 우편일반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죠. 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저는 카톡 뭐다 공개해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공개 안 하고 없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다 공개 <laughs> 다 공개 다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지금 초시생들은 좀 불안해하실 거예요. 초시생들 어떻게 공부할지 불안하실 거고 재생 분들은 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음~ 좀아 다시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재생일수록 제가 볼땐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분석 잘안 하면 여러분 어~ 장수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어~ 분석을 잘 해서 자기가 약점이 어딘지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수험생을 봤습니다. 정말 저처럼 많은 수험생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단과할 때만 해도 200명, 300명 강의도 했었고, 오가작통으로 해서 일주일에 100명 이상 수험생도 만나봤고, 그래서 다양한 수험생들의 리즈, 그리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상담, 이런 역할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 이 수험생활 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강의, 그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강좌 특징 보죠. 이게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범위 흐름만 파악하는 시간이 흐름. 그러니까 재시생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냥 스킵해도 괜찮지만, 오, 초시생이라면 좀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재생인데 흐름이 안 잡힌다. 그럴 경우는 조금 이걸 듣는 게 좋습니다. 이 재생 삼시생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너무 디테일만 짜져요 너무 디테일만 따지면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이 암기 과목이 여러분 남들 맞는 건다 맞고 남들 틀리는 거 틀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이제 매너지를 빠지냐면 쉬운 건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디테일만 잡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범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이 재생 입장에서 한번 리뷰한다는 식으로 해서 가볍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초시생 입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암기 과목 저처럼 암기 과목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암기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쵸. 어떻게 공부할지를 제가 방향성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라. 암기 과목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여러분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에 집착하는 거. 그런 거 암기 과목에서 최악입니다. 어차피 암기 과목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 틀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문제 빨리 풀어서, 다른 과목의 시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커밀하고 영어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 이제, 게리직에 영어가 조금이지만 들어왔잖아요. 영어 들어오는 순간 영어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영어. 그러면, 풀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어라는 과목이. 뭐, 어디에서 과목을, 어, 시험에서 수, 이 시간을 줄여야 돼. 이게 어디냐, 암기과 목 우편일반이다. 우편일반을 빨리 풀고, 커밀과 영어에 확보해야 한다. 시간을. 어,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 그래서, 어, 이 암기 과목의 특성을 제가 항상 얘기할 겁니다. 어, 얘기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암기팁을 배우고 문제에 적용하는 걸 이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핵심 문제, 한두 문제 풀 거예요. 두 문제 풀어서 암기팁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안 풀어. 기초니까 이두 문제 정도 풀고요. 그리고 암기팁을 매 강, 핵심 암기팁 다섯 개. 그니까 러 핵심 암기 팁 다섯 개 암기하고 그다음 문제 두개 풀고 이게 끝입니다. 강좌 특징이 간단해요. 핵심 암기 팁몇 개? 다섯 개 암기하고요. 전체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핵심 문제 두개 음,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풀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걸 연습하시는 거야. 연습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본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 하셔야지. 아 솔직히 암기 아닙니까? 우편일반. 우편일반 암기. 어, 나는 암기가 별로다. 나는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신 분은 재수 말고 다른 수업 들을 수도 돼. 음, 다행히 유상통에는 재수 말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어차피 암기다. <laughs> 어차피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재수업 들으세요. 최적화 됐습니다. 최적화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탁인데, 수업 스타일이 좀 독특해요. 지금 억양 자체도 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오강만 들어가. 5강 들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도끼쌤의 마력에 빠져듭니다. 아, 이거, 조, 이거,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오파가 됩니다. 하오파가 뭐냐. 제, 제 매니아들. 제 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오파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하 오케이. 제가 항상 하오! 그러거든요. 하하, 오케이입니다. 하하, 오케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오파. 이 하우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탁인데 몇 강은 들어라? 다섯 강. 다섯 강좀 힘들다? 그럼 열 강이라도 들어주세요. 아, 열강 너무 많나? 아무튼, 참고 들으세요, 여러분. 참고 들으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적응되면, 아, 좋아. 적응되면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어. 그래서 여러분, 꼭! 다섯 강의될 강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OT에서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 이거야, 뭐 수업 들으면 알겠지. 조금만 들어줘라 조금만 들어줘라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학습 내용 우편 일반 특징은요. 세 파트로 나눠져요. 이거 뭐 이거 다 알고 계시겠죠? 국내 우편, 우편 물류, 그다음 국제 우편. 해서 총 문항 수가 2 0 문제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편 일반하고 어 예금 이게 합쳐 그렇 합쳐서 문제 낼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세 파트로 해서 국내 우편, 우편 물류, 국제 우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리고 국내 우편의 경우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어, 우편물 접수, 부가 서비스 요금, 리스트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국내 우편에서는 물류에서 요새 물류가 많이 나옵니다. 발차, 음, 출발과 도착 및 운송 작업, 배달 이런 거 배우고요. 어 국제 우편에서는 해외 우편물 접수 그렇죠 그리고 국제 우편 요금 그런 EMS 서비스 같은 걸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건 뭐 지금 볼 필요 없죠 뭐 나중에 이제 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아세 파트로 나눠지구나 우편 일반은 세 파트다 국내어 국제 어, 국내 국제 나누고 그다음 가운데 물류 그렇죠 국내 국제 물류 세 파트다 세 파트 다시 국 어, 우편 일반은 세 파트다 국내 국제 물류 끝났잖아 세 파트 세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 이 순문제. 그쵸? 초지생 기억하세요? 우편 일반 감옥은세 파트다. 다시요. 국내, 국제 가운데 뭐, 물류. 이렇게 되면 세 파트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지 봐야겠지. 그럼 뭘 보면 돼요? 기출 본거 보면 되잖아. 그쵸? 어, 2022년부터 수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보시면 총론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 어.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지, 이거 잘 보셔야 돼.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이거가 중요한 중요한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 올해 나올 수 있죠.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는 몇 문제 나왔냐? 열 문제 나왔어. 국내에서 열 문제 나왔어요. 근데 2023년에 아홉 문제. 작년에 아홉 문제. 어? 한 문제가 줄고 있네? 이유가 뭐지? 이유가 있죠. 여기서 쭉운 거를 어디에다가 집어 넣었을까요? 물류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물류에다. 그래도 여러분, 물류에다 집어 넣어도요, 아홉 문제야. 거의 50%야. 거의 50%. 스무 문제 중에 50%. 어디서 나온다? 국내 우편에서. 그러니까, 국내 우편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 어려운 문제도 다 국내 우편에서 내요. 그래서, 국내 우편을 잡아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우편을 잡아야 그리고 요즘 떠오른 라이징 스타 물류입니다 물류 물류 보세요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래서 여기서 열 문제 내던 거한 문제 갖고 갔잖아 그럼 국제에서도 한 문제 갖고 갔겠네 그렇죠 어 그래서 우편이 여러분 양은 작은데 문제는 많이 나와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좋은 게 우편 근데 문제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좋다. 얇아요. 내용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쵸 어, 이제 알수 있겠네. 아 국내에서 아홉 어, 문제 쪽 나오고 아홉에서 열 문제. 아 핵심이구나. 나 물류 양은 작지만 문제가 점점 늘고 있구나.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 어, 세 파트 중에서. 그리고 국제 우편 보니까 아 문제가 줄었어. 문제 줄고 뒤쪽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앞쪽에서 조금 나오고. 문제 풀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국내 우편을 좀 하시면 국제 우편은 조금 무난하게 할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할수 있어, 국제 우편은. 그래서 어 처음에 국내 우편하고 그다음 물류 쪽에 좀 집중하시고 이제 회 회독 하시면서 이제 국제 우편도 이제 추가 추가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초반에 힘좀 줘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뒤쪽에 많이 나오는 과목들은요, 여러분. <laughs>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수험생이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 근데 다행히 여기 앞쪽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힘차게 나갈 수 있겠네. 힘차게 나갈 수 있겠네. 그래서, 어, 이제 초시생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국, 어, 우편 일반은 세 파트로 나눠진다. 국내, 국제, 물류인데, 핵심은 국내고, 물류 요즘 라이징 스타다. 어, 국제는 문제가 조금 줄었구나.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다고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안 돼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합격생은 무조건 90% 넘었습니다. 어 문제가 요즘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옛날에 2019년 완전 무당 문제. 왜 무당일까요? 찍어야지 맞출 수 있어. 무당 문제였다가 요즘은 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컴이라고 영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편일반은 이건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어 아주 이상하게 내버리면 여러분 개욕먹습니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도 욕을 좀덜 먹기 위해서는 여기를 조금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같다 옛날처럼 난이도 올라간다 해도 작년보다는 올라간다고 해도 2019년처럼 완전 무당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음,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보죠? 2019년까지 극악의 난이도예요. 후! 이거 못 풀어. 이거 완전히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일명 무당 문제. 무당. 무당이, <laughs> 무당 문제. 무당 문제, 무당 문제. 극악의 난이도를 장악했지만 점점 난이도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100점 방지용 문제보다는 우편일반 학습교제에서 거의 이제 나는, 나오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공무원 과목 중에서 제가 볼땐 유일하게 교재 주는 건요거밖에 없어요. 그 교재 안에서만 나와. 물론 교재 질이 안 좋고 내용이 이상하고 어뭐 한국 한국 사람쓴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 의견 있습니다. 저도 읽었는 읽, 읽, 항상 공부할 때 보면 아니 어조사도 똑바로 안 쓰고 말이야 오류 엄청 많고 짜증이 나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교재 안에서만 나온다? 그럼 그 교재만 암기하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없어. 다른 거봐 봐, 여러분. 컴에 뭐 정해진 거 없잖아. 영어 정해진 거없아 사람 미치는 거야. 아, 사람 미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정해져 있다. 딱 어. 딱교재를 주잖아요. 학습 교재 주잖아. 그것만 뭐 그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교재 이상하다 욕할 게 아니고 아이 교재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히려 좋아요. 이 교재만 보면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 강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우편일반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을 위해. 그래암기감 특성과 공부 그 방법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야. 솔직히 저는 방향성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방향성 안 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할지 몰라. 그리고 공부할 때책 아직 뭔지 알아요? 책은 보고 있는데 나뭐 하고 있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 스토리 카페에서 만 원짜리 그 해가지고, 만 원짜리 그 티켓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열두 시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집에 올때 남는 게 없어. 아 하...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지금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요 여러분. 공부 방법을. 왜? 안해봤습니까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공부를 해봤어도, 어,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나가세요. 여러분. 방향성을 제가 알려줄 테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암기 팁을 알려주는 시간. 근데 제 암기 팁을 암기해도 좋고 여러분이 암기 팁을 만들어도 돼. 음. 내 수강생들 보니까 여러분 제 수강생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암기 팁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암기하면서 핵심 문제를 적용하는 음,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 시간 없다? 없어! 맞아요. 시간 없어. 그래서 불안해하시면 안 돼. 수험생은 항상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신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외칠 겁니다. 수험생은 자신감! 자신감. 무조건 자신감이야.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대리직 공무원 수강생. 그리고 혼자서 암기 안 되는 수험생. 어,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OT 제외하고요. 총 15강으로 구성돼 있어요. 60분 내외로. 60분 아마 안 넘어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 수요일마다 촬영하고 목요일 날 업로드 하는데 만약에 수요일 날 촬영을 못 했다. 그럼 제가 뭐 아프던가 무슨 일이 있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주에 촬영을 무조건 할 거예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 날 촬영이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예. 네. <laughs> 그렇죠. 어. 아프지 않으면 나올 거. 아니면, 뭐, 뭐 일이 있다던가. 어, 급작스럽게 촬영 못 하는 일이 있다.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뭐, 일 생기지 않아? 뭐, 집안일이라든지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어, 옛날에안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그쵸? 그래서 그거 아닌 이상이야. 수요일마다 어, 촬영할 겁니다. 어, 김종우의 장점은요. 제 말로 이런 말 하겠지만, 성실합니다. 그래서, 제이예요 제이. 엠 p t i 의 제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여요.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제저피 아닙니다. 뭐, 어, 어, 이거 없어요. 저 여행 갈 때도 딱 계획표 짜고 그대로 가요. 어, 중간에 어디 가면 불안해, 불안해. 제이기 때문에 술마다 어, 촬영해서 아마 업로드 될 겁니다. 일주일에 3강에서 4강 촬영할 예정이에요. 어, 이제 그러면 김종우 암기팁 한번 활용해보죠, 여러분. 김종우 암기팁. 이거. 소유생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소유생이야. 내가 지금 한 번도, 어, 우편 일반을 안 했어. 근데, 작년 시험이잖아요. 나만의 우표 서비스가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형 고객 이미지 한 종이 기본이며, 홍보형 시티형은, 어, 기본 종수 한 종에 큰 이미지 한 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고, 전국 우체국, 어, 별정 우체국, 우편 취국 제외,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를 신청고객로부터 제출받아 2년 동안 보관한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낙인하여 원본을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한다 그럼 여기서 봐봐 초시생이야 나 봐요! 언니! 봐봐 모르. 모르겠지? 알아 근데 여기 봐봐 이걸 보면서 느낌이 와야 돼 아! 우편일반은 숫자 갖고 장난치겠구나 이 느낌이 와야 돼 2년, 3년 이미지 한 종, 시티형 한 종, 한 종, 아! 숫자 갖고 장난치겠네? 그 다음 요거 뭐, 우편 지급국 제외 있고, 뭐, 모바일 앱 있고. 이거 암기네. 이기예요 <laughs> 여러분. 어, 암기야, 이거. 아, 우편 일반은 숫자 갖고 장난치는 문제를 내는구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제가 암기 팁 있습니다. 어, 암기 특강에 있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홍시는 1 플러스 1이야. 홍시는 1 플러스 1. 홍시. 홍보영, 시티형은 1 플러스 1. 맞잖아. <laughs> 맞잖아. 홍시는 1 플러스 1. 홍시는 1 플러스 1. 그럼 답 1번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하.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어, 2번은 뭐냐 우편치국국이 포함이에요 아 장난치고 아 참, 짜증나 그렇죠 이건 2년이 아니고 5년 숫자 갖고 장난친거야 이건 2년이 아니고 아니 3년이 아니고 1년 이렇게 숫자 갖고 숫자 갖고 장난치는구나 아 그럼 숫자 어떻게 암기해야 돼 암기죠 이것도 다 암기 팁이 있어요 홍시는 1 플러스 1이면 바로 답이 나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걸 여러분이 출생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숫자 나올 때 자세히 봐야겠구나. 꼼꼼히 봐야겠구나. 근데 그냥 암기 될까요? 이거 여러분 3년인지 5년인지 잠잠 까먹어 버려. 잠잠 까먹어, 잠잠 까먹어. 그래서 암기 팁으로 여러분이 딱 암기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 그리고 암기 팁 한번 암기 한 다음 그 다음 계속 회독 돌릴 때 암기 팁 없는 것도 계속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어. 우편사서함 이것도 2024년입니다. 여러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어. 계약해지시 열쇠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어, 우편물 수령인은 다섯, 어또 숫자 나왔네? 또 숫자 나왔어.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이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편국장 연 이내 이상 우, 뭐야 운영을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계약 해지 대상자를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 아 느낌이 오죠? 아, 숫자 갖고 장난치는 새끼들 아 짜증 나. 그럼 여기서 알 거야 이제.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laughs> 우편 일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마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한다음에 시간 이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암기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내 강의 들으면 최적화되는 거지. 그렇죠? 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어, 안티들 좀 늘어날 것좀 걱정이 돼.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암기 과목은 암기해야 한다. 그렇죠. 암기 들어오면 더 효과가 좋다. 수많은 수험생이 증명했다. 음. 그것이 내가 지금 노량진에서 아직까지 강의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거. 또 암기 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사관국장이 투정한다. 사관국장. 사사무 운영하는 관서 국장 국장인데 국장이 투정한다. 연 2회, 2회 정비 투정한다. 근데 여긴 1회네. 1회 정비한데. 투정한다니까 투정 그러니까 2회잖아. 틀리네. 틀린 거 물어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다. 나머지 는 맞고. 아, 좋은데? 아, 나만 좋나요? 여러분. <laughs>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깔끔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걸 저하고 연습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용 본거 없이 그냥 어떻게 돼? 암기 팁으로 한 거잖아요. 암기 팁으로 한 거잖아. 이제, 어, 우편 일반, 여기 이제 암기 시작에서는 핵심적인 거매강 다섯 개 보고 이렇게 문제 두개 정도 풀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응?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아, 제가 힘들 때 읽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아, 가장 넓은 길. 자, 진짜 이시 너무 좋아요. 이시 너무 좋아요. 그죠 옛날 수능, 그, 위에 글쓸때이 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 우편 일반, 지금 강이긴 하지만, 지금 계리직 수업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왜? 지금 뭐 길이 안 보이니까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진짜 길안 보이지 않아요? 나도 길이 안 보여. 지금 40대 후반인데, 이제, 어, 중후반인데. 저도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었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오.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아, 그렇죠. 길이 없는 게 아니래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쉬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집은 막막하시잖아요. 지금 공부를 할까 말까. 어. 하지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게리직을 선택했다. 난 게리직 공부를 할 거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될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힘들고 지쳐요. 이거, 여러분, 공부가 누가 제일 쉬웠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빠졌어, 진짜. 내 제일 싫어하는 말.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웠어요. 웃기지 마! 공부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 공부 힘들어 여러분. 차라리 바깥에서 육체 노동한게더 쉬워. 어. 공부는 정말 힘들고 지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돼. 음. 너무 힘든 거, 아, 힘들어, 힘들어. 하루만 여러분 독서실에서 공부, 12시간 앉아서 공부해보세요. 사람 미쳐. 12시간 육체 노동할 수 있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들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이 울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시작한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의 그날까지 이 도끼 쌤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편 일반 암기 시작 오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치지! 그렇죠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수험생은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하우 그럼 자신감 세번 하고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수험생은 자신감 언니 좀 따라하세요 <laughs> 좀 따라하세요 하나 둘셋 수험생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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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뭐 자신감이야 아, 자신감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신감이 합격을 결정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OT 여기서 마무리하고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